뭐 양사 모두 아마 이쪽에 막 목숨을 걸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15분 지나서 장 마감했고요. 카카오 마이너스 1.1% 14만 6천 원선 기록하고 있네요. 일단 오늘 외인들하고 기관 소량 빠져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뭐 시장 안 좋았습니다. 시장 안 좋았고, 사실 뭐 시장의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또 카카오는 외인이 들어왔어요. 오늘 외인 엄청나게 순매도 했거든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 근데 기관은 빠져나가고 외인 들어왔다. 금투, 보험, 투신. 근데 제일 중요한 연기금이 매수세를 나타냈네요. 이건 좋은 흐름이죠, 그쵸? 근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작지가 않았어요. 외인들이 싸다, 더갈 거다 이런 좀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죠? 이 정도만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외인 매수세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부터는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또 상승 나올 타이밍이고. 근데 이제 연기금에서 얼마나 순매수가 좀 이뤄지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은 어차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인이 많이 상승을 시킵니다. 기관들은 대부분 그때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랑 지금 네이버의 악재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법인세 좀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플랫폼 사업자들, 뭐, 소득 지급자료,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이거는 이미 시행 중이에요. 워낙 그, 규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 견제를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냥 이거는 미국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통제할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더 내라는 건데, 그럼 더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메꿀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는지 못하는지, 생각지 못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고, 또 재밌는 기사 있죠. NFT 시장 아유 죄송합니다. NFT 시장에서 한판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성을 띈다. 여기 보시면, 링크는 시총이 1조고, 클레이는 4조입니다. 비썸,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장하는 것 같은데, 뭐,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고 보고, 뭐, 양사 모두 아마 이쪽에 막 목숨을 걸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할수 있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걸 테고, 좀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막 이거에 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꾸준히 좀 살펴볼 거고요. 언제라도 저기 내가 주식하기 혼자 힘드시고, 그런 분들은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보시면, 저희 매매 결산에 수익 어떻게 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브라보 팀 한번 볼까요? 제가 브라보 팀이죠. 저희가 한 5월 달부터 3개월 가량 200% 가까이 수익 내드렸는데, 최근에 솔직히 좀안 좋아요.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도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손절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수익 난게 훨씬 많습니다. 시장만 좀 바로 돌아온다면 바로바로 저희가 수익 내드리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1833-6014 연락하셔가지고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 브라보 팀의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8월 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바로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이런 거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증시 관련해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뭐 주요 일정이라던가 뭐 증시 상황에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이제 그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라고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카페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장 시작이 되면 이글벳, TJ 미디어, 디스플레이텍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목이 추천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9시 2분에 추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 오전 9시 최고가 9,52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그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게 사실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주시니까 이런 거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VIP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 또 디스플레이 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필요할 만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주요 사항들 남겨주시는 거꼭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 또,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테마주 검색기 눌러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날그날 시황에 대한 어떤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버전, PC 버전 다 무료로, 완전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